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다블리그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진행이 되는 장례 소개 시간입니다. 대신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전에 뭐 인터넷에 유명했던 그런 장례를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제 수시로 올라오는 그런 장례들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건다블릭 사이트에 게재를 해주시는 그런 장례들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 오늘은 예, 총 3개 선정을 했고요.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건다블릭 사이트에 헥토리터님이 올려주신 네, 장례? 장례죠, 이것도. 부분 도색 해서 완성시킨 거니까. HJUC 크로스본 X1입니다. 저도 리뷰를 해봤지만 크로스본 X1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애매모호했던 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예, 부분 도색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만든 HG 크로스본 X1입니다. 작지만 알찬 느낌이네요 라는 말을 남기시면서 액션 포즈와 함께 중간중간 이제 잠버스터랑 밤잔버스터 그러니까 버스터건이랑 빔잠버가 도색이 안 돼 있었죠? 아무런 분할이 없었는데 그거를 예, 분할로 그 부분 도색으로 살려서 만들어준 것도 돋보이고요. 그리고 가조립 자체도 그리고 먹선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거부감 없이 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라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가슴 옆에 보면은 이제 그 후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어깨 위에 달린 하얀색 후크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부분 도색을 해서 좀 컬러를 바꿔주셨으면 좀 더 멋지지 않았을까 포인트가 돼서 멋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조립도 이렇게 그냥 사진만 가조립에 그냥 부분 도색만 깔짝한 건데도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으니 아주 정말 예쁘네요. 도색 장래 같고 풀 도색 한 것 같고 그런 느낌 드네요. 네, 역시 먹선만 깔끔하게 넣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네, 틀린 게 아닙니다. 아, 액션 포즈도 잘 잡으셔요. 괜찮습니다. 네, 마음에 드네요. 이런 좀 역동적인 포즈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로스본 하면은 저는 브랜드 마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네요. 액션 포즈 완전 맞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대거 히트되거나 아니면은 히트되거 액션 여러가지 액션 무장을 전부 다 사용을 하셨네요. 브랜드 마커 액션 그렇죠. 브랜드 마커지 역시 크로스본 하면은 브랜드 마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예,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봤어요. 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다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네, 저희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니까 네, 올려주시면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좋지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건너블랙 홈페이지에 야오님이 올려주신 백가이상 LED 개조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해야지 이분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백가이 LED 하고서 소개해야지 하고서 내용을 봤다가 여자친구가 조립한 배악가이인데 LED 작업을 했더니 꽤 폼이 나오네요. 키키 빔 예, 이러면은 어디 가서 돌 맞죠? 요즘 세상에 여자친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저 입이랑 손 끝부분 양손 끝부분에다가 붉은 색깔 LED를 심어서 LED가 좀 광약이 세네요. 근데 진짜 뭐 불을 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배악가이네요. 안쪽에다가 LED를 납땜을 해서 네, 전선을 이어서 손 끝에 예, 커버를 씌우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구조가 완벽하게 LED가 점등이 되네요. 좋네요. 멋있네요. 유닛 연결 작동 점검 입에도 넣어주고 손 끝에 두 개 연결해서 전선끼리 쭉 연결해서 예, 작동이 다 동시에 잘 되나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조립 완료한 상태에서 점등 멋있네요. 멋있다기보다는 이쁜 거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표정을 저런 화난 표정보다는 좀 이제 기본 표정 있잖아요. 멍 때리는 표정 그런 거 해줘도 이쁠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가입 인사 겸이라는 타이틀로 올려주신 글입니다. 타마마 임팩트님이 올려주신 네 장례인데요. 예,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프라머 유니콘 건담에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예, 설정상이라기보단 그냥 뭐랄까 잡지 설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랜 B라는 게 나오는 게 건담 트라이에이지라는 그 트레이딩 카드 게임
아케이드 트레이딩 카드 게임 거기서만 나오는 오리지널 기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니콘 1호기가 프레임이 레드 프레임이 아니라 블루 프레임이 되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도 금색이 아니라 블루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드아머 BS, VN, XC까지 전부 다 달고 그 뒤에 백팩에는 암드아머 DE까지 단.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프라모 유니콘의 모습이 그 네라가마에 있는 그 연방이 사용하는 무기들의 총집합이라면 이거는 유니콘이 사용하던 암드아머의 총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블루 프레임으로. 아 그럼 잠깐만, 이거 프레임이 클리어가 그대로인 거 보니까 요거는 페닉스를 따로 구하신 건가? 오 그런 것 같네요. 멋있네요. 도색도 블레이드 한테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백팩에 XC도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어디 하나 뭉친 게 좀 안 보여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에서 오른팔에 있는 암드아머 BS의 쪽도 좀 위쪽에 클리어 파츠 사이코 프레임 부분이 부러진 건가요? 저거는? 저건 좀 뼈 아픈데요. 좀 아우 되게 안타깝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광 도색, 유광 마감까지 다 되어 있고 하얀 색깔로 펄 도색도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기존에 그냥 하얀색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제 직접 두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제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하얀색을 하나 올리신 것 같긴 해요.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예 어디 하나 뭐 군더더기 없이 뭐 뭉친 거는 많이 보이지도 않고요. 좀 더 도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HGUC용 유니콘 습식 데카를 따로 구하셨나봐요. 그거 가지고 또 포인트 포인트 하나하나 다리나 팔에다가 또 데카를 붙여준 것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데칼마저도 푸른색으로 저렇게 도색을 하신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멋있네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부록 그 잡지 부록이었죠? 잡지 부록이었던 그 하이퍼 빔 자벨린 그리고 백팩에 이제 XC가 달렸네요. XC 같은 경우는 뭐 HGC 같은 경우는 조인트 하나만 있으면은 두 개를 달 수 있어서 네, 벤시 노른 사면은 들어 있거든요. 그 조인트가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건프라는 유니콘 디스트로이 모드 1호기 벤시 디스트로이 모드, 벤시 노른 디스트로이 모드, 페넥스 디스트로이 모드 총 네 개의 유니콘이 희생이 돼서 완성이 되는 게 이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만큼 애착도 크시겠어요. 도색도 잘 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볼만하네요. 나도 만들어보기. 하이퍼 빔 자벨린도 요 멋있다. 푸른 색깔 메탈릭 블루 컬러 그라데이션까지 직접 그래요 여러분. 예 도색은 뭐랄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결국은 도색이란 자기 만족이라서 그냥 내가 좋은 만큼만 도색하고 내가 좋은 부분만 도색을 해도 아주 깔끔하게 잘 예,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거죠. 원래?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소개할 장르들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만 마무리를 슬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저희 건더블랙 사이트에 유저분들이 올려주시는 그런 장르들로 좀 편성을 해봤는데요.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예, 저희도 보는 맛이 있고요.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야 많이 올려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또 저희가 또 봐서 보고 또 선정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플랜 B 유니콘이 4개가 아닌데요? 3개가 희생됐는데? 뭐야 유니콘 1호기 벤시 노른 하나 페넥스 하나 벤시 노른 유니콘 모드가 또 하나 있었네. 유니콘 모드의 그 암드아머 VN 이제 왼팔에 달리는 저 암드아머가 그냥 벤시 디스트로이 모드면은 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벤시 노른 유니콘 모드에 들어있는 그건데요. 야 유니콘만 5개가 희생된 거야? 하나 둘 셋 야 굉장하십니다. 애정이 애착 엄청나시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건더블릭의 재룡이었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사이트 방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씨 안녕.